신장식의 신장개혁, 오늘 첫 방송을 맞아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요, 깊은 울림의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져주고 계신 작가 김훈 선생님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훈입니다. 네, 이렇게 얼굴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건강은 좀 괜찮으시고요? 네, 건강 뭐 이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겪으면서 우리 사실 우리 선생님 글을 더 돌아보게 되는데요. 집필 활동은 요즘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예.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참 다들 지내기 어려운데 저는 그냥 너무 덥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먹고 고요히 살았어요. 여름 내내 날이 좀 추워져서 서늘해져서. 네. 이제부터 조금씩 좀 써보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또 글을 쓰고 계신다니까 더욱더 이렇게 마음이 푸근히 놓이는 느낌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작가님 특별히 모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야기, 방송에서 그동안 깊게 더 오래 다루지 못한 얘기 차근차근 나눠보고 싶어서 오신 건데요. 우리 김훈 선생님 글 한 구절로 이 대담의 서두를 열어볼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메마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여, 주를 배반한 자들을 모두 거두시어 당신의 품에 안으소서. 주여, 우리 죄를 묻지 마옵시고 다만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저 사실 이 기도문 읽을 때마다 약간 울컥울컥 하거든요. 소설 흑산, 제 기억으로는 361페이지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TBS 나선홍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소설 흑사는 민초들의 삶을 그린 작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기도문인데 저는 새삼 요즘 이 기도문을 다시 읽으면 주여 우리를 떨어져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끼어 죽지 않게 하소서. 네.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 기도문은 제가 그 흑산을 쓰기 위해서 흑산도 현장을 여러 번 답사를 갔다가 그 현장에서 18세기 말에 초기 천주교인들의 그 기도를 제가 채집해서 쓴 것입니다. 그 문장은 제가 물론 쓴 것이지만 그 기도의 뜻은 저의 것이 아니고 그 초기 천주교에 박해받던 그 민초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저의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것이죠. 지금도 뭐 변호사님께서 그 기도가 오늘 떨어져 죽지 않게 앞서서 를 생각하게 한다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다가오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의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그것도 저 주기도문에 나오는 구절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소망은 땅에서 이루는 것이죠.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하느님의 나라를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 그 백성들의
소망인 것이죠. 네. 예, 이런 소망이 여전히 가슴에 간절하게 와닿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망들, 이런 기도들이 지금 최근에 뭐 사회단체 활동을 여러 군데 하고 계시지는 않는데 노동과 생명에 관한 깊은 말씀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직책을 맡으셔서 지금 5년째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한번 활동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원래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나 혼자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앞장서서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5, 6년 전에 이 문제를 평생 저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박래군 선생님이나 송영령 신부님이나 김혜진 대표님 같은 활동가들을 보게 됐는데 내가 그분들을 보고 크게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그 선한 마음과 선한 열정에 제가 감동해가지고 저도 약간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10명인데 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냥 다른 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고 오늘 여기도 거기서 그분들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냥 제가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심부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 생명안전시민넷은 2017년 11월 23일 날 창립했고요. 생명 존중, 인간 존엄 실현 사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창한 목표를 갖고 계시긴 합니다. 예. 처음에는 조직을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피해자에 우리가 주목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네트워크 연대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피해자들과 시민들 사이에 이렇게 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피해자 시민들을 합쳐가지고 또 저 국회 쪽으로 가서 국회에다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트를 만드는 그 연대망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작년에는 그런 네트의 망의 힘에 의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죠. 그 법이 비록 미흡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우리 작가님과 사전 통화를 하면서 야, 나와서 목소리 높여도 바뀌는 것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자조적으로 좀 하시기도 하셨는데 내일 국회 생명안전포럼 토론회에서 발표할 개사 글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제목이 개별적 고통을 생각하며 라는 그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뜻을 담아서 그런 개별적 고통을 생각하며 라는 글을 쓰신 건지. 그러니까 산업체 현장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분들 아니면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 생활에 복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막연히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게 되게 십상이거든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 고통이 남의 것이 돼버려요. 타자화 돼버리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감수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느끼는 개별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이 문제를 참 해결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다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그 개회사를 썼습니다. 이 개별적 고통을 그 선생님 글을 읽어보면 구체적 인간의 개별적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추상화시키면 파시즘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그런 개별적 고통이 그렇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우리는 항상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수의 이익, 다수의 행복. 그것이 이제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표죠. 민주주의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다수의 이익과 다수의 행복과 다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런 그 개별적인 고통을 당하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것을 뭉개버리고 그 억압과 죽음의 토대 위에다가 다수의 행복을 건설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사고가 확장되면은 파시즘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파시즘이다라고 아주 그 깊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또 세간의 사람들은 공리주의 아니냐, 그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고통은 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그것은 참 그런 것들이 가령 우리 사회에서 또 그와 유사한 논리가 대기업이 온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그런 이 대기업이 온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는 지금 종교적인 신앙처럼 되어 있어요. 네. 아무도 거기에 저항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네. 기업이나 정부나 국민들도. 네. 그런데 이런 대기업이 온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노동의 주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힘이 합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이 노동보다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우위에 서서 이것을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목에 살리는 것이니까 그 하부구조에서는 죽고 다치고 뭐 부러지고 꺾이고 이런 고통을 그냥 감내하라는 논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슨 자본과 노동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인간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인간 대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의 문제를 포함해서 문화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고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 안에는 뭐 도덕이나 윤리나 문화나 이런 가치관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이 문제를 그렇게 공리적인 원리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길은 없는 것이죠. 네, 공리적인 접근법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사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고통, 그래서 사람의 삶 이것을 봐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 역사, 철학 그리고 인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들 거치면서 21대 국회에서 재난과 참사에 대한 법안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1호 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에 아쉬움이 있지만 통과를 됐고요. 2호 법안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 발의가 됐는데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분위기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참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끔씩 절망감을 느꼈는데 네. 이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아닌가 싶은 절망감도 있었어요.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말을 할수록 그 사람들이 타성이 생기고 네. 그런 비극적 재난을 일상화 돼가지고 아, 저 사람 또 하던 말 또 하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말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말로 해서 안 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네.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 이 문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어느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처벌법 같은 거를 만드는데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행령, 오늘까지가 네. 대통령령, 시행령에 사실 많은 부분을 좀 옮겨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네. 오늘까지 의견 수렴을 해서 시행령을 이제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경제단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좀 무슨 말씀 좀 해주시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니들 다 먹여 살린다.
오직 그겁니다. 네. 아, 이것은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은 참으로 양쪽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너희를 모여 살리니까 이걸 양보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논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그 입법,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을 제가 봤더니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막 호소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경영자 단체들은 그걸 또 자기의 이익과 자본과 입장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럼 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뚫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없고. 정부는 중재를 하려고, 중재. 정말. 양쪽 사이에 중재해서 이렇게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해결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기업은 그 뒤에 숨어 있고, 네. 그러니까 점점 밀려가는 것이죠. 네. 시행령 못 뽑아서도 밀리고, 또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네. 답답한 그러니까 해결사가 아니라 중재자 역할. 중재자 역할하는 거 계속 중재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중재자 역할이 아니고 이 해결자 역할이 돼야 되는데 네. 자꾸 중재자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해결자 역할로 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사실 재난과 참사. 산업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관련 법안들이 사실은 그때그때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들이 나오고요. 법을 만들어놔도 법안이 방패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많습니다. 법이 그때 사건 때는 사건이 벌어지면 법안이 나왔다가 항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진짜 방패가 되지 못한 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찧었던 문지방이 머리 다시 또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을 만들어도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고 지금 이번에 시행령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법을 만들어도 그것이 이제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도 이런 사고, 사망이, 죽음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만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규제를 철폐하라고 기업 쪽에서 그러는데, 이 규제 때문에 이제 기업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규제를 철폐해야 마땅한 규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공무원의 특권을 유지하는 규제가 있어요. 네, 네.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기업을 간섭해서 공무원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철폐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거로부터 이렇게 무의미하게 내려오는 규제들이 있어요. 네. 관행적으로. 네. 그런 것도 철폐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철폐할, 없앨 수가 없는 규제가 있어요. 네. 환경에 대한 규제라든지, 네. 위생에 대한 규제라든지 노동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의 문제,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쟁의 정당,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방면의 규제는 이것을 철폐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이지 거기다 무슨 기업의 이윤을 거기다 이윤의 논리를 정해서 철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철폐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철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네. 네. 이런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니까 실제로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니면 2, 3년 전에 화학 규제를 풀었어요. 화학 규제. 맞아요. 그랬더니 네. 당연히 화학 사고가 많이 났어요. 화학 사고 끔찍한 거거든요. 네. 네. 끔찍한 거죠.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질식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제를 풀더라도 이윤의 논리로 네. 규제를 풀 거냐 말 거냐 그런 기준을 정해서는 안 네. 되는 네. 그러한 규제들이 네. 엄연히 있다. 규제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규제가 있는 것이죠. 양보할 수 없는 규제. 예. 그리고 그 양보할 수 없는 규제의 그 저변에는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네. 고통과 관련된 네. 규제 이런 부분들은 양보할 수 없는 규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김은 선생님이 이런 노동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네 하면서 깜짝 놀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 말씀을 하실 때는 일부 이게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부 진보층의 구호로만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미 또 일부 진보층 또는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은데요. 왜 매일매일 일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다 노동하는 시민들인데 왜 우리 국민들은 노동 그러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고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이야기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왜 이럴까요? 글쎄요. 이런 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지요. 나는 그 진보 보수의 문제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가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의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망사고를 막아야 된다는 것. 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라는 건 이 사회를 안전하고 그렇죠. 탄탄하게 만들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게 보수주의의 꿈이잖아요. 네. 우리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 떨어져 죽어가지고. 근데 이것을 보수주의자들이 끌어안고 나가야죠. 차라리. 그러면은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오히려 정치적인 걸로 따지자면 오히려 보수의 문제다. 보수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산재 얘기를 하면은 기업 다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이게 오히려 일부의 문제제기 아니냐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2020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대체로 2.4명이 집으로 못 돌아오셨어요. 네. 2.4명이 돌아가셨어요. 매일.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상당해가지고 네, 네. 어디 부러지고 그럼 이분들 생업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생애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참 끔찍한 비극이죠. 네. 그렇게 언론 보도로 밝혀지는 문제들도 보면 굉장히 큰 이슈들만 그 언론에서 다루고요. 그 이외의 사고의 중대성이나 무게감 이런 걸 매겨가면서 관심을 갖고 이슈가 이렇게 조명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다라는 통계를 우리는 매일 언론에서 보고 있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다치고 죽었다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통계로만 보는 거죠.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2.4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2.4명이라는 얘기로는 정말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고통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통과 그 생명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에게 어떤 고통이 사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와 공감 없이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말하는 담론은 파시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노동과 산재 참사 말할 때요.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통념도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한테는 이것도 폭력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난번에 그 세월호 참사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피해자는 네. 피해자의 자리에 가서 입 다물고 얌전히 앉아있으면서 보상이 올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게 피해자 다운 거다 이런 거예요. 그렇도 그렇지 않고 나서서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소리 높이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호 때도 그 피해자들이 막 그 목소리를 높이니까 어떤 여론이 벌어졌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은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이 된다. 이런 여론이 또 팽팽하게 지배적이었어요. 한동안에. 경기를 다 무너뜨린다. 경제가 망가지는데 그 소리를 내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 다음에 피해자 자리에 가서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것이죠. 그건 참 야만적인 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그런 일들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들도 지금 세월호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그런 언동을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걸러내고 누를 수 있는 역량도 어느 정도 이제 키워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사실 그 부모님 상을 치르면서도 친구들이 오면 웃으면서 맞이하거든요. 예. 그리고 눈물은 알로 떨어지고 숟가락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도 예전부터 있었는데 꼭 피해자들한테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최근에 김용균 씨 어머님이나 또는 평택항 이선옥은 아버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도 아니 자식 잃은 부모가 가만히 있지 죄인인데 그렇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죠. 네, 그러죠. 그리고 피해자답게 행동을 해라. 네. 응? 그러니까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 그 야만적인 일이죠. 네. 자, 크고 작은 노동 현장 저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럼 파시즘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이 논의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걸 가지는 게 좋을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이 산업재해 문제는 참 이게 거대한 비극이거든요. 네. 대규모적으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태죠. 가장 큰 문제는 그 베이스, 그 밑바닥에 깔린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네. 구조적인 문제는 그 불안전 고용의 문제죠. 네. 불안전 고용. 불안전 고용. 그 노동의 맨 밑바닥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상의 그 근로자의, 그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휘둘르면서 참혹한 지경을 당하는 것이죠. 지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건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하청, 재하청, 3차 하청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인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까 말했던 기업이 온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네. 인식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가 겹쳐가지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부닥쳐가지고 네. 앞으로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런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심성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기업이 우리를 다 그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논리는 아주 정밀해요. 과학적이고 네. 완벽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틀림없어요. 경제학이 다 그걸로 이걸 가지고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야 엄청난 논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부시기도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여튼 개별적인 인간의 구체적인 고통을 우리는 생각을 돌려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선생님 뭐 나와서 목소리 높여도 바뀌는 거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말을 해야 된다. 네. 한 사람이 말하고 두 사람이 말하면 네.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우리는 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오늘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고통 네. 이 인식을 해야 구조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구조도 바뀔 수 있다. 그런 것 없이 가서는 우리는 파시즘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김 선생님 흑산에 있던 기도문 주여 우리를 매맞아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떨어져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끼어 죽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의미로 한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고통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네. 읽으신 기도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 마을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다가 네. 내 세에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저 세상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마을에 지금 당장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죠. 네. 그래야만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냥 몇 마디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계속 목소리라도 높여야 된다. 그건 변호사님 하십시오. 집에 갈 테니까. 선생님 힘드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저희 아이고. 프로그램 나오셔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